안녕하세요. 목수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맛있는, 아주 맛있는 게장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압도둑 게장마을이 밥도둑 반게장입니다. 30년 전통 방식으로 끓여서 다진 산골 간장에 국내산 암꽃게를 담가서 숙성된 간장 게장으로 만든 반게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이전에 여러분께서 보시던 게장과는 확연히 다른 패키지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게장하면은 뭐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서 이제 그 간장물에 담궈진 게장을 받아보곤 했잖아요. 간장 게장 소스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들어가 있고요. 스킨 진공 포장입니다. 완전히 밀폐를 시켰어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끔 스파우트 파우치로 소분이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에서만도 굉장히 신선하게 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패키지를 뜯어서 간장만 부어서 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게장을 바로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게장에서 그 관건은 양념 간장이 좌우를 하잖아요. 그만큼 양념 간장이 중요한데요. 자, 이 양념 간장은 A급 기장 다시마와 솔잎과 녹차가 들어가 있고요. 산골 간장을 넣고 푹 달인 간장 게장입니다. 게가 상당히 크죠? 암꽃게입니다. 국내산 암꽃게인데 간장이 담궈진 게가 아니기 때문에 짜지거나 물러지는 그런 게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선하게 신선한 맛의 간장게장을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아주 쉬워요. 그리고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게장에 드시고 싶을 때 한 마리씩, 보통 한 마리씩 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한 마리씩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워킹맘들도 일하시는 어머님들 반찬 걱정 많으시잖아요. 한번 먹을 수 있는 게장 얼마나 편해요. 이런 제품 구입하셔서 간장게장 드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사서 구입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꽃게는 여기에 넣습니다. 자, 암꽃게 맞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뜯어냅니다. 여기를 뜯어내시고요. 그래서 자, 알이 아주 잘 보이시나요? 싱싱합니다. 보기에도 뭐 굉장히 싱싱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모래주머니를 떼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뚜껑 위에 이렇게 이 밑에 앉아 보면 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어요. 이 주머니를 떼어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모래주머니거든요. 여기 이제 뭐 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떼어내시고요. 이런 것도 끝에 이런 것도 그냥 떼어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살이 굉장히 실하게 들어있어요. 굉장히 정말 짜지도 않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 한약재의 향이 나면서 비율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달지도 않고 굉장히 입에 쫙쫙 붙는 맛, 그런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30년 전통 비법으로 만든 간장게장. 이 간장게장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어느 분의 입맛에도 다 맞을 수 있는 간장게장입니다. 간장게장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맛있는 간장게장이에요. 이 게장의 살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신선하지 않으면 이런 비주얼이 나기 힘들어요. 굉장히 살이 신선한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자 이렇습니다. 게장을 먹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이 게딱지에다 밥 비벼 먹는 거 아시죠? 게딱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내용물이 많아요. 지금 아이들 제가 이제 이렇게 밥을 비벼주고 하는데 이 안에까지 젓가락으로 살살 긁습니다. 이렇게 긁어요. 긁어주면은 이 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알하고 뭐 장하고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밥을 또 비벼주면 또 우리 애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꽤 많이 나오는데요. 보시나요? 자, 이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이제 밥을 비벼서 드시면 되는데요. 양념 넣을 필요도 없고요. 게장 좀 드신다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다른 양념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 장 하나로만도 그냥 뭐 너무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게장은 진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해주는 맛일 것 같아요. 게장마을의 반게장, 게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신선한 게살과 짜지도 달지도 않고 정말 그 적절한 그 황금 비율의 그 양념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간장게장을 좋아하시는 분들, 간장게장을 사랑하시는 매니아분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는 게장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밥도둑 반게장 꼭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